그럼 어떻게 붙이는 거죠? 대면 붙는 건가요? 자석처럼? 네, 이게 이렇게 샥. 어, 안녕하세요. 오늘 바로 가서 산 아이폰 12 미니 퍼플색 약간 가죽으로 된 지갑도 같이 샀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. 그러면은 바로 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건 그냥 딸 수 있지 않나요? 보통 애플은? 네. 어? 패키징에 항상 이렇게 깔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는데 재미가 있달까? 그리고 이렇게 쇼. 어, 와 이거 야. 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? 네. 이뻐요. 아 이게 연보라색인데 아 예쁩니다. 이게 저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쁩니다. 지금 사무실에 있는 다른 아이폰 다 걷어와 보겠습니다. 기다리십시오. 알겠습니다. 어 이거 그래도 색깔 다 개성 있게 하나 하나씩 다 있네요. 나름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저희 네. 제일 전통적인 원래 블랙 가장 무난하고 세련된 가장 멋있는 색이죠. 민트 제일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색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막상 보면 이쁩니다. 네 확실히 실물 보면은 달라요 확실히. 그렇죠. 네 외부로 보다가 이제 매장 가서 직접 보면은 어?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여기가 호불호가 갈렸던 건데 네, 흔히 말하는 뭐 용달불로 내봤습니다. 그래도 이쁘긴 이뻐요. 실제 용달차보다는 네.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네, 새로 나온 색상 어플입니다. 너무 예뻐요.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쁩니다. 네 진짜 너무 좋네요. 어, 혹시 필름 있으신가요? 아니요 저 필름 안 씁니다. 네 댓글로 한식이 올라올 것을 기대해봅니다. 저는 좋은 화면을 그냥 보고 싶습니다. 그쵸 그게 이쁘긴 네, 이쁘죠. 저는 약간 소모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크게 네. 뭐 달라질 건 없다 할 수 있지만 역시 색상 새로운 색상 네 그렇죠. 그리고 걔는 뭐죠? 이거는 항상 주는 사과 스티커. 너무 많아요 이제. 네 저 텀으로 샀던 아이팟 터치 2세대에도 들어있었거든요. 제가 이것도 샀죠. 거기 당기, 네, 당기시면 바로 오 프린팅된 색깔이랑 실제 가죽 색깔이랑 어 좀 차이가 나네요. 약간 차이는 나는데 이게 조명이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요 정도면 그렇게 크게 이 색이 도는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이걸 잘 만든 것 같은데요? 그러게요. 그게 좀 더 화사해가지고 약간 좀 더 중후한 색입니다. 설마 또 뭐 여기다 사과 넣어놓진 않겠죠. 아 얘는 안 들어있네요. 사과 스티커 멈춰! 그러면 요거를 네 핸드폰에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여기를 손으로 밀어가지고 꺼낼 수 있는 그거 어떻게 붙이는 거죠? 대면 붙는 건가요? 자석처럼? 네 이게 이렇게 샥. 네 그래서 쓸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카드 올렸으면 됩니다. 생각보다 안 밀리고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. 이건 사야겠네요. 혹시 제 거에도 붙을까요? 12부터 얘 이제 맥세이프라는 그 동그란 게 들어가면서 붙는데 핸드폰 바꾸겠어요. 아 그래요? 볼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있었습니다. 아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폰 12 미니 보라색 모델 함께 살펴봤고요. 맥세이프 전용 레더 왈렛 케이스까지 살펴보셨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안녕.